굿모닝 비트코인 11월 2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장서원입니다. 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오랜만에 반가운 초록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어제 장중 한때 6,500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다시 2.2% 상승하면서 7,200달러까지 반등 시도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더리움도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0.76% 상승한 14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2.72%가량 하락하면서 반등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197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4%입니다. 살짝 높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코인 종목들, 어제까지만 해도 내리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초록불을 켜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이오스 등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91% 전날 대비 상승해서 7,24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85% 상승한 14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종류와 내리고 있는 종류, 오늘은 반반 정도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어서 거래 동향 확인하실 텐데요. 네, 반등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건지 대부분 거래소에서의 거래량 아주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1위였던 OKEX는 366% 급등하며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요. BKX 88% 급등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빗썸은 반대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들 상승하고 있는 거래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35.6%가량 거래량 하락했고, 업비트를 살펴보시면 196.25% 거래량 상승하며 나머지 거래소와 동향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과 업비트에서의 거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전일 대비 0.88% 상승한 849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리플, 조정되지 않고 있는 리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류들 오늘 하락하지 않고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크진 않지만요,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가 굉장히 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과 스텔라루만, 어거와 제로엑스 하락 중인데요.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 1% 미만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3.3% 상승한 848만 9천원입니다. 리플이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4.1% 상승,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가 각각 5.23%, 3.28% 상승으로 빗썸에서의 상승률보다는 조금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디마켓이 8.89%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스톨코인이 13.27%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코스모스 11.13% 상승입니다. 이어서 국내외 각종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 관련 칙령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현지 시간 방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로엔바디 수완 몽콜 SEC 사무총장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칙령이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규제 당국은 규칙과 규제가 시장 환경에 맞게 적용되도록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고, 수완 몽콜은 또 법률은 시대에 뒤처져서는 안 되며 특히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상품의 경우에는 필요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성과의 거래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모든 가능한 장애물들을 탐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자산 관련 태국의 칙령은 2018년 5월 14일 발효가 됐으며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 그리고 SEC가 명시한 기타 전자 데이터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들은 재무부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며 ICO의 포탈들의 SEC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유럽연합이 4억 유로 규모 블록체인 및 AI 펀드를 조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투자기금은 지난 20일 블로그를 통해 유럽투자기금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1억의 유로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한다며 벤처캐피털 투자자 및 기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EIF는 민간 투자자가 최대 3억 유로를 펀드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국책은행들도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은 최대 2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EIF는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관련 혁신 기업에 대한 펀드 조성은 유럽연합 전역의 투자자들이 이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EIF는 올해 6억 7,400만 유로를 블록체인 분야에 투자한 바 있죠. 다음 국내 소식인데요. 법안 소위에서만 통과가 되었던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되고 정보보호인증체계 직권말소에 6개월의 유예를 두기로 해 기관에 대한 부담을 줄인 법령인데요. 신규 실명 가상계좌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는 했으나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기준 및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합니다. 발급 조건과 같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향후 은행과 국회가 모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고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특별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금법은 고표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주 비트코인 관련 구글 검색 크게 증가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시간 25일 보도했는데요. 구글 트렌드 자료에 따르면 검색어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에 육박했던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검색 순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가나 등 아프리카 3개국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상위 5개 국가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 역시 10월 이후 가장 높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전에 새로운 강세장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태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커질 경우 관련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안 맥을 추리지 못했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에 불안함을 느낀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했나 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 공공기관에서 암호화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와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